여기까지 안 따라오겠지?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이제 옷 쫓아오겠지? 아, 변명을 하자. 여기서 뭐하나? 농땡이 쳐? 위치로? 예, 알겠습니다! 충성! 24시간 365일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수호자 대한민국 국문화의 메카, 여기는 국방수도 계룡입니다. 이곳은 계룡 안보체험교육장. 학생들이 병영체험을 통해 국방수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감과 협동심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 저도 학생들과 함께 도전해봤습니다. 지금 다른 학생들도 어렵게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났다. 머리 더 숙이고, 자, 힘내고. 유경! 결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유경! 그래도 보고는 깔끔하게. 고창 북고등학교 학생들은 과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그렇지. 밖에서 군인 아저씨들을 보면 많이 자랑스럽고 뿌듯할 것 같아요. 이게 딱딱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부드러운 면모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줄 건너기에 도전! 어머머, 얘! 빨리 좀 가자! 오, 이번엔 제법 잘하지 않나요? 불안과 긴장을 안고 왔는데 그거 할만한 것 같아요. 또 잘하니까 이거 여군으로 직업을 바꿔야 될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곳 계룡시 안보체험교육장 내 병영체험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초훈련부터 사격, 서바이벌 게임 등 일반 병영생활체험이 재미있게 구성돼 있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친근한 군이라는 것을 느끼고 갔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입니다. 이곳 육해공군 3군본부가 모여있는 계룡에서는 병영체험뿐만 아니라 군문화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문화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평화와 화합의 장, 지역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10월 2일부터 5일간 성대하게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이 축제는 내년에 펼쳐질 2020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의 사전 행사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내년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문화 엑스포를 개최하여 전 세계에 평화의 의미를 알리겠습니다.